78년 배경이라서 힘든 점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어때요? 우리 고아성 씨, 아무래도 또 이 옛 것을 좋아하는 또 입장에서 네. 힘든 점은 뭐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힘든 점은 일단 저희 드라마가 장소가 되게 화려해요.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네. 옛 것이 이제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촬영하는 편이라 막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창원도 가고 되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촬영에.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집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내일은 창원이다 이러면은 너무 멀잖아요. 한 네. 4시간 넘게 걸리는데 막상 장소에 가면은 와 진짜 섭외가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우리 박성우 씨는 뭐 전혀 이질감 없으시죠? 아니 혹시나 해서 88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셨대요. 1학년. 네.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래도 어리긴 어렸는데 안 태어나셨어요? 네, 저는 80년대를 모르는. 왜냐면 90년대생이에요. 92년생이시니까 네. 우리 아성 씨가. 아니 딴 건 다 괜찮은데 예. 차가 제 차가 나오는데 르땡. 아, 네네네. 외국에서 나오는 르땡인데 예. 스틱이에요. 운전이 가능하신 건가요? 아, 저는 이제 91년도에는 다 스틱이었어요. 아, 네. 그때는 오토 면허가 없었군요. 다 스틱이었어요. 오토가 없었어요. 다 스틱이었어요. 우리 경호 씨는 그 스틱 운전하실 줄 아세요? 수도 할 줄 알죠. 근데 면허는 중간이에요.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할 줄은 알지만 네. 야, 어쨌든 최고의 이점을 가지셨는데요. 네, 촬영하는데 네. 절대 힘들지 않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싶었죠. 야, 역시 80년대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시절을 지낸 우리 박성우 선배님 너무 보람되시겠어요. 이제 있게 물지 마시고요, 선배님. 예, 예. 아니, 너무 좋다. 분위기가 좋다. 이런 의미예요. 예. 우리 경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6살인데, 그때가. 아, 진짜. 기억은 잘 사실 안 나요. 그쵸, 그쵸. 애기니까. 네. 근데 그게 그거예요. 6살 때, 한태주가 6살 때가 똑같거든요. 제 나이랑. 태주랑 네, 나이가 똑같네요? 네, 태주랑 나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더 몰입을 했어요. 묘하게 좀 이렇게 소름 돋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겠다. 예. 이 한태주에 어떻게 우리 정경호 씨가 또 이렇게 입혀지는지 그것도 또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태주 2018년도 나이랑 똑같은 거야? 네. 본인이랑? 응. 감독님 또 일부러 그렇게 했나? 약간 생일도 똑같이 해가지고. 아, 진짜? 생일도?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진짜 정경호 씨를 좀 많이 아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도. 아, 이거 아니에요. 부정하시네요. 싫으신가 봐요. 예.